안녕하세요. 마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덕역에 위치한 VIP 탁구장에 왔습니다. 오늘 회원님들하고 레슨도 하고 뭐 구장 구경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진 드라이브 자세가 제가 딱 봤을 때 자세가 너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밑으로 처지거든요. 자세 한번 내려보세요. 쭉 내리죠. 이 상태에서 내가 내렸을 때 이 무릎으로 내리지 말고 이 골반 있죠. 이 상태에서 골반으로 내린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회원님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마 약간 여기서 봤을 때 제가 들려요. 들리니까 이 상태 한번 다시. 자, 골반 옆으로 틀어보세요. 아니, 아니, 무릎 쓰지 마요. 자, 무릎 낮추고요. 자, 골반 틀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스윙이 열로 가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요. 옆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땡기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걸어보세요. 자, 걸어볼게요. 자, 자, 임팩트 주세요. 괜찮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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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덕. 그렇죠. 그 상태에서 스윙이 열로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열로 오세요. 열로. 그래서 숙이고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자, 채야죠. 그렇지. 자, 잡아서. 그렇지. 그렇지. 자, 볼이 그리고 두꺼운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얇은. 자, 얇은 소리. 자, 임팩트 주세요. 그렇지. 자, 잡아서.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제가 딱 봤을 때, 자, 잘 잡았다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고. 땡기지 말고요. 자, 나왔을 때 그냥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올라가는데 스윙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자,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세요. 자, 내리세요. 옆으로 내리고요. 예, 쭉 하나, 쭉, 예, 백스윙 나오죠. 그다음 나가면서 여기서 볼이 이제 맞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아마 느낌을 엄지에다가 힘을 주지 말고요. 엄지하고 중지에다 힘을 줘서 임팩트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하나, 둘, 자. 턱 소리 나야 돼요.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수덕. 자, 여기에서 여기 눌러야 돼요. 예, 네, 마무리는. 아, 네. 마무리는 눌러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거니까 위로 가버리잖아요. 그쵸? 다시. 자, 하나, 둘, 그렇지. 예, 네, 그렇지. 자, 잡아서, 네, 눌러야 돼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자, 소리 안 나게. 그렇지. 하나, 둘. 그렇죠. 만약에 내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몇 부 정도 치세요? 지금 오픈 6부. 오픈 6부요? 구장에서는 한 4부, 네. 5부 정도, 한 4부 정도 치시겠네. 그럼 거의 드라이브를 어느 지점에서 거세요? 보통 여기가 내가 기본적으로 포핸드를 치는 1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2라인 정도, 뭐 3라인 정도 어디서 많이 거세요? 어, 나 게임 들어갔다. 뒤에 롬핑 프리신가요? 네, 수비하고 있어요. 아, 수비하고 계세요? 그럼 좀 많이 떨어져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거기서 한번 해볼게요. 실전처럼. 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거리에서 걸 때하고 쪽이 백스윙이 다 틀리거든요. 만약에 1라인에서 걸 때하고 2라인에서 걸 때하고 3라인에서 걸 때도 보면 앞에서는 백스윙이 좀 작고 그 다음 2라인에서는 좀 크고 지금 자 3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길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자, 맞는 순간 눌러요. 여기. 자, 잡고 눌러요. 그렇지.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수비를 뒤에서 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제낄 거면 맞는 임팩트 순간에 여기를 눌러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상대한 내가 다리가 늦어서 타점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잡아서 누르는 게 아니라 잡아서 이렇게 되겠죠. 어, 그렇죠. 중심 이동이. 그러니까 내가 준비 동작을 하면서 내가 이게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중심 이동을. 하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근데 지금은 내가 결정을 한 거죠. 탁, 왼쪽 잡고, 그렇죠. 왼쪽 무릎을 눌러주는 거죠. 마무리는.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라켓 자체가 뒤에 이제 롱핀풀이잖아요. 이제 수비를 하시는데 라켓 자체가 이제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드라이브 자체를 조금 너무 얇게 말고 좀 두껍게 지금처럼 좀 소리나게 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얇게 걸면은 힘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라켓 자체가 러버가 하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가볍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얇게 걸면은 제가 생각해도 힘이 없어서 걸린다거나 네. 상대한테 다시 뭐 맞받아 네. 뭐 맞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두껍게 일부러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자